제가 오늘 주제를 택한 것은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화 5주년을 기념하면서 세상적으로 봐도 그분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그분의 삶과 사상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대자적으로 반성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참부모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6세 때 얼마만큼 심각한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일 어렵고 예수님과 종교단체들이 제일 어려운 최후의 때였습니다. 한국이 일본 치하에 들어가서 코너에 몰려서 갈 데가 없는 삼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늘 땅도 하나님도 5대 성인들도 여기 5대 성인들이 나옵니다. 종교권도 전부가 한 점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 한 점에 소명적 책임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나를 중심 삼은 가정이라든가 한국 자체가 지극히 심각한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 보입니다. 순식간에 천하가 다 무너지겠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심각한 자리를 마음의 상황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종교 심리학적으로 많은 종교 창시자들을 연구해 봤는데요. 도대체 이런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면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부모경 162쪽에 참아버님의 말씀이십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자서전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62쪽, 63쪽에 나오는 이 문구를 아주 특별히 저에게 가슴에 와닿는 문구입니다. 16살 되던 해 부활절 전야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뒤에 있는 묘두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왜 이토록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아픔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건지, 비참한 조국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대목이 저에게는 가슴을 때립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정체성은 숨겨진 비밀은 뭘까? 물음정신. 이분은 웬만한 철학자 절에 가라 할 정도로 지독하게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또 하나의 비밀은 눈물입니다. 왜 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정이 많으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는 거지를 보고는 매기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저 심정 깊은 곳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나오는 인정을 넘어서 천정의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의 깊은 정을 가지신, 그렇기 때문에 심정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자서전에 의하면 물음정신과 눈물의 태도로 일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분은 계속 울으셨던 거예요. 한없이 울었습니다가 문종님이 청소년 시절부터 하늘을 첫 만났을 때에 본인의 어떤 각인이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문대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한국외고대학교 철학과의 대학원에 갔습니다. 브라질 자르진에 가서요. 부모님하고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목회를 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 옆에 앉아서 사진을 같이 찍을 때 두려워서 감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제 마음속으로 울려오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목회를 할까요? 공부를 할까요? 다른 직장을 구할까요?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는 한국외고대학원 철학과에 들어가서 독일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를 전공을 해서 독일 철학 현상학 해석학을 한국 최고의 권위자인 이기상 교수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 대표작이 자이넌트 자이트라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통일서상 요강에는 제3장 본성론에 이상은 선생님이 비평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존재와 시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음의 변증법. 인간 현존재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묻는다. 인간의 특징은 묻는다는 데 있다. 철학자의 사명은 왜? 라고 물어야 된다.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친다. 그러나 뉴턴은 왜 떨어지는가? 그 물음에서부터 새로운 발견, 새로운 섭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묻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음이 정지될 때 그건 젊은 청년이라도 젊지가 않습니다. 이미 늙어버린 거겠죠.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거는 물음의 변증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서양 철학자인데 서양 철학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Das Ende der Philosophie, 독일어로 철학의 종말 Und Aufgabe des Denkens, 철학이 종말되고 새로운 사유의 과제가 우리 인류 앞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양 철학이 왜 하나님을 죽여버렸느냐,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왜 했느냐, 그거를 서양 철학 2500년의 역사를 다 훑어서 증명해내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슈피겔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소유, 자본주의, 모든 인간의 계략으로 이 땅의 평화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기독교의 하나님이냐?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뭐냐? 신의 의미가 뭐냐? 이 사람은 그 기자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띈 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예사롭지 않은 게 마르틴 하이데거가 한국 교수를 통해서 천부경을 입수했습니다. 한국의 지성계에서는 다 무시하는 천부경. 제대로 공부 안 합니다. 한국의 철학과 교수들. 전부 다 서양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틴 하이데거가 천부경을 입수했습니다. 그건 증거가 있습니다. 천지인 사상이 거기 있습니다. 사방세계가 거기 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할 때 천지인이 다 천부경에 있습니다. 그거를 하이데거가 몰래 공부하고 서양 걸로 카피해서 안 뺏긴 척하면서 서양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진 소장님께서 서양인 사람들은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좋은 걸 동양에서 한국에서 다 가져가가지고는 자기네 식대로 다 어레인지 해버립니다. 근데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여성성이 풍부한, 심정의 하나님이 상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에 살면서도 이 한반도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해외조선이라고 하고 앉았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우리 민족의 암울한 현실입니까? 이런 젊은이들에게 통일사상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불안간 다가올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세계일보에서 통일그룹에서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교육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가 이미 와있고 위험 요소가 와있는데도 잠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도 박정민 소장님과 저희는 언론사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는 항상 시대를 앞서가고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문총재님의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을 훈독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 토트나우베르그라고 하는 프라이브르그 대학에서 총장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말년에는 토트나우베르그 산장에서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부인하고 죽을 때까지 살면서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라는 다소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천부경을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천지인 사상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양 기자들이 당신이 말하는 신의 의미가 뭐냐,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철학 공부를 한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하이데거가 찾았던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심정은 하트라고 번역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너무나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심정의 하나님의 발견은 통일사상의 위대한 사상사적 업적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인 현상학의 업적은 지향성의 발견입니다. 통일사상의 위대성은 심정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을 인류사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상적 위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선명 선생님은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요, 너무나 전율이 옵니다. 어떻게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명제를 써봤습니다. 모든 것은 과연 심정의 진리가 문선명 선생의 말씀에 이르고 어떻게 오늘을 사는 해석자의 사유가 이 말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의 사태에 이 기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맞닿게 도달해서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남은 우리들의 숙제요, 과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또 하나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서울에 있는 S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모도 하고 이래가지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청년의 꿈이 부풀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은 삼칠가정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 큰아들이 신학대학을 가야 된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몽시에 나왔답니다. 아니, 저는 서울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왜 신학대학을 가라 그러냐고 싸웠습니다. 투쟁했습니다. 아이,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눈물로 기도로 우리 큰아들이 신학대학을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눈물의 호소를 제가 이기지 못해서 신학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신학대학 가서 제가 짜증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공부하는 것도 마음에 안 차고 해서 신학대학 3년 천안시 삼령동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처절하게 하늘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왜 신학대학에 와야 됩니까? 나는 멋진 대학에 가가지고 정치외교학을 하고 싶다니까요. 문선명 선생님, 내가 왜 신학대학을 와야 되냐고요 라고 아주 철없이 그냥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100일 정도를 그렇게 했더니요, 기도하다가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아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디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지니까 몽실의 아버님이 나타나시더만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에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계속 물으니까 하늘도 답을 주시나 봐요. 묻지 않으면 답을 안 주시나 봐요. 김일성의 머리를 쳐야 된다고. 네? 김일성의 머리를 쳐야 된다고? 김일성의 머리가 뭡니까? 사상입니다. 사상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신학을 해야 되고 철학을 해야 되고 통일사상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네가 세상 대학을 갈 수 있지만 가면 안 된다고. 왜요?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실력도 되고 다 되는데 왜 가면 안 됩니까? 순수성을 잃는다고. 저는 그 말뜻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 당시 대학 갔더라면은 아마 좌파에 빠져가지고 좌경화돼가지고 마르크시즘에 빠져서 아마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고 라고 엄명을 주셔서 비록 꿈속이지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묻고 물으니까 하늘도 안타까우셨는지 그런 몽실로나마 답을 주셨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눈물로써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 떠는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을 옆에서 보면 같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낄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감동을 받으면 옆에 막 감동이 전율이 오거든요. 콘서트 가서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막 젊은 애들이 지금 뭐 한참 K-POP 같은 거 보면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흥분만 하고 절렬에만 떨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역사를 생각하면, 성리를 생각하면, 2세, 3세들을 생각하면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경전에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당신의 철학인 통일사상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게 있고요. 평화경에서 이거는 제가 인용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상한 선생님께서 당신이 그 명을 받잡고 정리하신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이 통일사상의 입장은 유실론의 입장이어서 신의 우주창조와 역사에서의 신의 섭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사회적 혼란과 국제적 분쟁의 궁극의 원인을 역사의 시원에서 찾고 있으며 따라서 현실적 재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원에서의 인간 타락과 역사 과정에서의 신의 섭리 및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현실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려 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통일 원리의 창시자의 사상인 동시에 여러 사상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인류의 복지와 신문화 창건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 사상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라고 개념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상적인 철학적인 기초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무브먼트를 전개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들만 소개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주최, 198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련 제국의 멸망을 선포한 이 엄청난 사건. 네, 여기 증인자들이 다 계신데요. 소련 제국의 멸망 선포. 그 당시 행사를 집행하는 카플란 박사가 벌벌벌 떨면서 소련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기울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시대를 먼저 앞선 천재는 땡겨서 미래를 땡겨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 제국의 멸망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련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러한 비전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받잡을 수 있을지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사도 하셨습니다. 세계평화 종교연합을 창설하셔가지고요. 1991년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행사 실무를 많이 맡아봤기 때문에요. 여기가 리트렌젤스 예술회관인데요. 저 앞에 각 종교의 교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다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또 수수작용을 나타내는 저걸 갖다 놓고 문선명 선생님은 도대체 무엇을 상상했을까? 세계평화 종교연합을 만드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평화세계 실현에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님의 모습입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본인은 세계평화를 위한 마음적이요 주체적인 세계평화 종교연합의 창설에 이어서 내일에는 몸적이요 대상적인 세계평화연합을 이곳 리트렌젤스 예술회관에서 창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지도자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구가 내외로 조화 협력하면서 천혜를 따라 참사랑으로 통일을 실천한다면 평화세계는 실천될 것입니다. 여기에 신의 참사랑으로 몸마음의 통일과 세계를 넘어 종교와 정치가 통일을 이루므로 평화의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사명이라는 강연문을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9월 초에는요. 문선명 총재 천주성화 5주년을 맞아서 미국 ACLC 지도자들과 국내 유수의 종교 지도자들 500여 명이 이곳 한국에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2017 효정 세계평화 초종교 성직자 국제 세미나를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체 국제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과 세계평화 구축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적 역할. 왜 참부모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규합해서 이곳 위기라고 하는 한반도로 들어오게 하실까요?
왜 전 세계 종교인들을 이곳 위험한 한반도로 들어오게 하실까요? 그러면서 최근에 한학자 총재님께서 남북 통일과 동북아 평화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어제도 세계 본부로부터 들었는데요. 하여튼 세계 평화 종교연합을 창설을 이미 1991년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날 세계평화연합, 아마 이거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 지금의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IAPP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평화연합을 창설하실 때에 또 역시 이상한 것은 저 가운데 단상을 한번 보십시오. UN에 상징하는 엠블럼이 있습니다. 여기는 UN이 아닙니다. 리치엔젤스 예술회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UN의 엠블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나라의 국기가 다 있습니다. 저렇게 왜 무대 디자인을 세팅을 했을까요? 무대 디자인을 저렇게 했을 때는 무대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기획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이때부터 UN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인 국제기구를 움직여서 실질적인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과 고민이 이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계일보에 근무하면서 2014년도부터 여기 와 계신데 박중영 회장님께서 제5 UN 사무국 유치 운동을 세계일보와 같이 콜라보로 하자고 제의를 해봤을 때 저는 처음에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에 어려운 점도 많고 솔직히 제5 UN 사무국 유치 운동을 제가 실무로 뛰면서요 통일부나 외교부 국방부를 찾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관계자에게도 물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제5 UN 사무국을 담기에는 너무나 의식이 부족하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저는 박준영 회장님께서 문청년님 모시고 미국의 뉴욕에서 40년, 5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문제의식을 저는 겁없이 그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5 UN 사무국을 한반도로 가져오자는 거는요, 외교부 관계자들 국장급 이상을 제가 만나서 이 얘기하면요, 다 놀래자 빠집니다.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 하셨어요? 유엔 사무국이요? 그게 뭐예요? 심지어는 이 땅의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유엔 사무국이 뭔지 잘 몰라요. 여야를 갈 것 없이. 다섯 번째 유엔 오피스를 한반도로 가져오자고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전부 다 놀라고 모르고 엄청난 사업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하나 알게 됐어요. 이게 엄청난 사업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하나하나의 이런 행사들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과 같은 캐파, 참부모님과 같은 수준, 참부모님과 같은 능력,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누가 감히 성인 축복식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근데 그분은 너무나 급하시기 때문에 차분한 철학적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막 내달리시는 것 같아요. 계속 퍼포먼스를 하고 사건을 만들면서 계속 지시를 하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제자들은 우리들은 따라가기가 급급하고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그렇게 많이 지나오지 않았는가, 제가 다시금 공부해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평화연합을 창설하실 때 두 분의 모습이고요, 그때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밑줄 끈 부분만 보면요, 평화의 참 철학을 갖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것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성스러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의 나락으로 가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미 천부경을 뺏겼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뺏겼어요. 훔쳐가가지고는 서양식으로 답변을 다소 예언적인 방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위대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대체 종교인이 왜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끌어모으십니까?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몇 년도부터 하신 겁니까? 1970년? 도대체 왜 종교인이 과학자들을? 이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세계 평화 비전과 실천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평화 종교연합, 세계평화연합, 국제과학자 통일회의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십니다. 인종, 종교, 국가주의를 초월해서 인류 공동체 이상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셨습니다. 초종교 평화운동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 글로벌 위기 극복과 세계평화 실현, 절대가치와 심정문화 세계 실현, 국제과학자 통일회의에서 그렇게 강조하신 게 Absolute Value입니다. 이 학자들이요, 절대가치를 절대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이거를 세상의 학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학문적 디자인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언어는 무엇을 말하는가? 글로벌 위기 해결과 평화 세계 실현, 이상한 선생의 현실 문제와 평화, 세계 평화 종교연합 운동, 세계 평화 연합 세계 UPF 활동, UN 갱신 운동, 제후 UN 사무국 운동, 글로벌 위기 극복과 세계 평화 실현, 국제과학자 통일회의, 절대가치와 인류 평화를 위한 모색을 하라고 이런 운동과 회의를 주시는 참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인용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살아오신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